안녕하십니까. SIB 불교 교육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집 미수가 머무는 뜨락 포교사 정관입니다. 시원한 솔바람이여 사면이 오색의 물결을 이루다 가을 달빛은 밤에 한결같은 하늘과 숲이여 지옥이 변하여 극락을 지으니 모두가 다 나의 작용이라. 백천분법과 무량의 묘의가 마치 눈과 함께 연꽃이 핀 것과도 같도다. 속세와 청산이 무엇인가 돌로 만든 부처의 마음속에 가부좌 틀고 춤을 추노라. 바다는 넓고 깊어 고기가 뛰노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저 창공은 넓고 높아 새가 노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. 대나무 그림자가 돌섬을 썰어도 티끌은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도다. 가을은 깊어가고 절가는 청정 그대로인데 그 누가 눈빛의 향기 끄쳐졌다 하는가. 거룩한 향기 때때로 불어오는데 허공은 다지 이름만 있을 뿐 형상이나 모습은 없으며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없다는 생각이지요. 그와 같이 마음이라 부처 행복이라 불행 역시 이름만일 때 모양과 형상이 없으며 잡혔다고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도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닌 줄 알면서 오히려 복을 받으려는 생각, 행복을 추구하려는 생각으로 인한 번뇌는 없어지리라 생각입니다. 우리 불자님들 일부러 채운다거나 버린다는 생각 내려놓은 채 그냥 여여한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정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